ESG 경영 선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관 22주년을 기념하고 ESG 경영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범 어르신,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을 지금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되신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강신순님, 성동구청장상 표창장, 성동노인복지관 강신순, 귀하는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성동구청장 정원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강신순 선생님은 경로식당 조리사로서 함께 어르신들의 맛있는 영양 식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추석 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고 좀 많이 흥분이 되었는데요. 제가 주어진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하는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성동구청장 정원호 축하드립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그리고 친절하신 모든 분 감사 감사하고 우리 회원들 아주 만수무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장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대리수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감사패 박혜영님,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광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후원자님께서는 복지관 앞에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원 순환 실천과 탄소 중립 사회 이 전환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복지 환경에 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전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관 22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제나 가정과 우리 어르신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SG 경영 선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하는 직원, 어르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모두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감, 자원 순환을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동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어르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1동.